오늘은 도어락을 설치를 안 하고요. 이 상태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립을 하고 도어락의 특이사항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꽂으시면 되고 얘도 똑같이 오픈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전지가 8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연동기 꼽는 칩이거든요. 꼽는 칩을 사용했을 때는 8개를 다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다 8개를 다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오래 사용 가능하고 버튼을 눌렀을 때 데드볼트가 나온 거고요. 했을 때 데드볼트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정상적인 상태고, 앞전에 제가 고객님한테 간 적이 있는데 고객님이 제품이 안 된다고 해서 가니까 배터리 방전이 너무 자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품을 뜯어봤는데 설치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보시면 작동이 안 합니다. 보시면 또 작동이 됩니다. 지금 상태는 건전지를 반대로 끼우는 상태이거든요.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정상 작동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모르세요. 정상적으로 꽂았는지 안 꽂았는지. 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면 건전지를 잘못 끼운 게 보이시나요? 제품 작동은 됩니다. 근데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소리 나오시죠? 자, 여기서 다시 또 새 건전지 끼워 보겠습니다. 여기는 순서대로 맞춰서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소리 안 나는 게 들리시나요? 이렇게 해서 도어락이 고장 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방전되는 속력이 엄청 빨라지고 제품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많다 보니까 건전지 끼우실 때 꼭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끼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제품에 보시면 구멍이 나 있는 제품이 있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대부분 번호가 안 먹히거나 카드가 안 먹혔을 때 얘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코드가 간혹 초기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초기화가 되면 제품이 작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이 있는 제품인지 아니면 구멍이 나 있는 제품인지 혹시나 나 있으면 한번 눌러보셔도 작동이 되니까 그거 나서 제품을 사용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